아, 전설님께서, 아, 근데 이거 지금 정말 화제의 중심, 아니죠,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종목인데요? 폭락했던. 삼천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와, SG증권발 그 사태. 그쵸. 아, 그 중심에 있는 종목인데. 이거 가격을 딱 보니까 내려가고 나서 지금 들어오신 거예요. 전사 심장이시군요. 12만 8천 원에 50%. 야, 와, 많이 들어가셨네요. 이게 정말 맞나요? 제가 떨리는데요, 지금? 이거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빨리 물어볼게요. 네. 이자필 전문가님, 예. 삼천리입니다. 지금 밑에서 잡으셨는데 50%예요. 이거 괜찮나요? 예. 이런 종목은 될수 있으면 좀 피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또, 뭐, 이 주가 조작 관련해 갖고, 뭐, 지금은 그런 부분들은, 좀 주가도 어느 정도 다 빼놓은 상태지만요.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그런 종목이기도 하죠. 그리고, 뭐, 이 중간중간에 보시게 되면, 뭐, 핫다 하신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분들 같은 경우는 다좀 지금 현재, 물려있는 상태다라는 거죠. 뭐, 이 종목뿐만 아니라, 지금 주가 조작에 직접 연루된 종목, 그날 하한가 맞은 종목이 8개 종목이고요. 또, 뭐, 다른 종목들도 조금 거론되는, 뭐,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어쨌거나, 논란의 중심에 있는 그런 종목들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삼천리가 주가 조작하기 전에, 움직임들을 보게 되면, 현재 가격보다 좀 낮은 수준이에요. 자, 보시면, 지금, 자, 여기, 2020년도, 뭐, 이때, 뭐, 막 매집을 했던 것 같아요. 매집을 막 했던 것 같은데, 이때 매집했던 가격대가 뭐, 작게는 뭐, 5만 원대에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여기 올라오기 시작할 때, 이때도 9만 원대 정도였습니다. 그럼 지금 13만 원 정도면, 그 과거에 완전히 주가를 조작하기 전에, 그 가격보다는, 예, 좀 비싸다라는 얘기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제대로 좀못 올라오는 게뭐 핫다 하신 분들 이런 분들 지금 마음고생이 굉장히 심하실 거예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좀 올라오면 뭐 팔려고 대기하고 있는 물량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일단 좀 좋다는 종목도 많잖아요. 좋다는 종목도 많은데 굳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 그런 종목을 매매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다행히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좀 낮게 매수를 하셨어요. 비중은 50%나 실으셨네요. 자, 지금 뭐 현재 가에서 그냥 정리를 하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정리하시고 뭐 다른 종목에서 좀 정상적으로 뭐 실적도 좀 증가되고 뭐 그동안 주가도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은 뭐 그런 종목군들 쪽에서 좀 수익 내는 게 훨씬 더 현명한 투자다라는 생각입니다. 뭐 바로 정리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설님의 종목이었습니다. 정말 와. 전설님의 전설 같은 종목을 진단을 야, 해드렸는데. 이거 사시네요. 와, 지금 채팅창에서 반응이, 예. 와, 삼천리. 와, 대단하다, 삼천리. 삼천리. 야. 정말 대단한, 정말 좀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요. 일단은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아, 전설님께서, 우와! 하셨대요. 정말 대단하신데요? 판단이 이렇게나 빠르십니까? 전설님은, 와, 이게 들어오신 것도 대단한 판단이셨던 이거 것 아니, 아, 같은데. 이거 아닐까? TV 보시면서 우리 이재필 전문가 말하시는 동안 클릭을 하기 위해서 딱한 번에 클릭을 기다렸던 제가 거죠. 진단 듣자마자, 클릭! 야, 전설. 야, 역시. 전설님은 정말 보통 분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와, 야, 정말 전설. 과감하다. 뭐, 전설님 짱이시다. 뭐, 여러 가지 언지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난리가 났어요. 오늘 씬스틸러예요, 오늘 와, 오, 제가 전설님. 예. 지금 약간 소름이 돋고 있어요. 갑자기 와, 이렇게 채팅으로 야 올라올 줄이야. 자. 정말 대단한 종목 진단 방금 지나갔습니다. 와. 실시간